올 시즌 첫 만남을 가졌던 두 팀은 어느덧 두 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그날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는 오늘의 홈팀. 과연 두 번째 만남에선 웃을 수 있을까요? 변환점을 돌아 서로를 마주한 두 팀입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리그 16라운드 대구FC B팀 대 화성FC의 맞대결 대구의 홈구장 대구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반환점을 돈 K3 리그고요. 지난 1라운드에서 만났던 두 팀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네, 이제 벌써 16라운드가 됐고요. 이제부터 네. 후반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네. 1라운드에 화성이 2-0으로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과연 대구가 이 서력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지난 1라운드에서 맞대결이 첫 만남이었던 두 팀 간의 맞대결인데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고요. 지난 라운드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 15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쉽게도 승점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또 퇴장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고요. 네. 화성 경우에도 정말 이 난타전 끝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네. 4-5 충격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반환점을 돈 K3 리그입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이제 각 팀들 모두 이 여름 이적 시장을 맞이할 수 있겠는데 화성FC에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난 경기를 통해서도 또 이적한 선수들이 경기를 이미 뛰었었죠. 네. 일단 그중에서 임창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또 선발 라인업에 들었고요. 또 네. 유병수 선수까지도 오랜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성FC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있고 대구FC B팀에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선수들이 각각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과연 이 두 팀 간의 16라운드 두 번째 맞대결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구FC B팀의 선발 라인업 이주영 코치가 이끕니다. 박성현 골키퍼, 이원우, 정현택, 임지민, 손승민, 최민기, 김정현, 김민섭, 안창민, 정영준 그리고 박세민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대구는 권광덕 선수가 퇴장으로 결장을 하게 됐고요. 또 정은우 선수가 퇴장 결장에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구FC B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여주에게 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화성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주승진 감독이 이끕니다. 김승건 골키퍼, 최명희, 임창석, 조영진, 카이오, 임창균, 박창호, 백승우, 무디, 루완 그리고 박기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화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이적생 임창균 선수가 첫 선발 출장을 하고요. 네. 이승재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해서 교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 각각 모습을 살펴봤는데 지금 화성FC 선수들의 오른팔에 검은 띠가 둘러져 있는데요. 최근 화성시 서신면에서 일어난 공장에서 난 화재로 생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어떤 추모의 의미입니다. 다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 한번 만나봤고요. 대구FC B팀과 화성FC 지난 라운드에서는 또 1라운드에서는 2-0의 승리를 거둔 화성FC인데 원정에서 대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승재 선수가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어떤 새로운 화성의 핵심 자원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승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출장하지 못했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네. 또 공교롭게도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교체로 들어와서도 어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홈팀 대구FC B팀인데요. 이 6월에는 아직까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네. 참 이 홈에서 그리고 또 원정에서 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올 시즌의 대구 B팀인데 네. 또 어제 이제 1군 경기 치러지고 또 1군 경기 출장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또 오늘 경기 선발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런 선발로 나서는 선수들의 경기력은 또 얼마나 끌어올려져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6월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되는 이제 6월의 마지막 경기인데요. 현장에서는 뭐 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흐린 날씨에서 펼쳐지는 대구FC B팀과 화성FC의 경기 잠시 후에 주심 해설과 함께 양팀 킥오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심이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대구 FCB팀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화성FC입니다. 네, 지난 경기 대구는 4백으로 경기를 했었지만 오늘 경기는 3백으로 다시 전환한 모습이고요. 네, 분명히 공격적으로 살아난 모습의 화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포메이션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1군은 어제 김천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긴 했고요. 그날 경기에서 또 교체 투입한 선수가 이 박세민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그 이외에 안창민, 이원우, 손승민 선수는 어제 경기 출장하지 않았었고요. 네. 자, 지금 잘 나왔는데요. 자, 화성의 공격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이 창원과의 경기에서는 물론 패했긴 했습니다만 이 무디 선수가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성FC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마무리였는데 일단 네. 지난 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뒤를 잠그는 데는 실패한 만큼 오늘 경기에는 공격으로 나가면서도 분명 후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조영진 선수가 잡는 과정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대구의 스로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대구 FC B팀의 이젠 16라운드 경기고요. 첫 번째 만남은 K3리그 적응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던 대구 FC B팀인데 또 16라운드 접어서는 이 K3를 완벽 적응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결장자가 나오고 있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완벽한 최상의 전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퇴장자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 경기에서는 배수민 선수까지도 부상으로 경기에서 나가는 모습이 있게 되면서 아하, 네. 여러모로 선수단 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성을 만나게 된 대구고요. 자, 왼쪽에서 조영진 압박 통했어요. 터치라인 근처. 중앙으로 잘 밀어줬고요. 손승민이 돌아서면서 김정현 왼쪽 넓게 바라봤는데 빠르게 끊어냈습니다. 이제는 화성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아, 좋아요. 박스 안쪽까지 등지면서 버텨내는 최민기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도 돌파에 들어가는 박기현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봤었고요. 네. 분명 화성의 최근의 상승세에 있어서는 최근에 박기현 선수의 활약도 한몫하고 있죠. 네. 분명 오른쪽 측면에서 넓게 벌렸다가 중앙으로 좁혀서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서 들어가는 침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시켜야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무디 선수의 두 개의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박기현 선수도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박기현 선수를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요 사이공간 잘 밀어줬는데요.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중앙에서 버텨놓고 손승민. 자, 다시 한번 압박 무디입니다. 이번에 오른쪽 박기현입니다. 자, 무디 돌아뛰고 있고요. 박기현 넘어지면서 루안입니다. 루안의 선취득점 스코어는 1대0 화성의 표시입니다. 자, 이런 시간에 또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화성이 역시나 대구를 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네, 직전에 이 박기현 선수 의도했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폼이 좋은 무디와 박기현의 호흡이었고요. 이 장면인데 넘어지면서 이 패스가 루안에게 네. 절묘하게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지금 이 최민기 선수가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클리어가 됐어야 됐는데 네. 오히려 흘린 선택을 했던 것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졌고요. 네. 아, 글쎄요. 대구가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서 네.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 백승우 선수의 득점에 도움을 했던 루안이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원정팀 화성FC입니다. 참 대구 입장에서는 이 경기 초반부터 너무나도 지금 뼈아픈 실점이고요. 네.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최민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봤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지금 이 최후방 센터백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네. 후방에서 이제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그 위치 선정이 참 네,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격적으로 확실히 지난 여주전에서 공격적인 어떤 재능을 보여줬던 최민기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모습이 한 차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화성FC가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화성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네. 경기에도 사실 선제골 넣은 이후에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제골을 기록한 지금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화성은 확실히 이 루안 선수까지 오늘 득점하면서 최전방에 있는 4명의 선수 무디, 박기현, 루안, 백승호 선수들까지 득점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루안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또 득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 조력자의 역할로서 이 측면에 빠져서 좀 연계를 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루안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 득점에 대한 어떤 이 가뭄 그리고 또 갈증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해소했습니다. 4월 이후에는 득점이 없었던 루안 선수가 6월에 막바지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은 이 루안 선수의 좌측 배치를 최근에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잘 네, 나왔어요 지금. 자 이번에도 왼쪽 활짝 열렸습니다. 태클 막아섰습니다. 네 지금 임지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태클이 한 차례 들어갔었고요. 네 이번에도 조영진 선수에게 기회가 한 차례 나왔었는데 임지민의 빠른 커버 있었습니다. 골라인 아웃됨에서 지금은 골킥이 주어졌습니다. 네 조영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 윙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즐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노려봤습니다. 자 지금 패스가 좀 짧아. 끊어냈어요. 밀어줬고 박스 안쪽 골키퍼 박상영이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자 지금 대구가 너무 이른 시간부터 계속해서 미스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최후방에서 미스는 조금 더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 경기에서 사실 이원우 선수의 어떤 패스 미스로 인해서 건강혁 선수가 이제 커버하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일단 분명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좀 정돈이 필요해 보이는 대구 FC B팀입니다. 현재 전반전 6분을 지나가고 있고 전반 초반부터 루안 선수의 선취득점 스코어 1-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자 중앙에서 띄워줬고요. 다시 한번 로빙 패스인데요. 높게 걷어냈습니다. 라인 나가나요? 자 그대로 골라인 근처. 오 지금은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실하게 네. 패스 연결이 됐어야 됐었고 네. 지금은 물론 박상현 골키퍼가 이 미리 어떤 패스의 경로를 읽고 나온 것이 좋았습니다만 네.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겠습니다. 안창민 선수와의 어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골키퍼. 자 이제는 라인을 높여서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박상현 골키퍼입니다. 박상현 길게 앞쪽에서 오히려 왼쪽 측면에서 대구의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세민 밀어줬고요.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좁은 공간입니다. 뒤쪽으로 흘러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넓게 자 임지민 띄워주는 패스 사인 공간 바라봤는데요.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대구는 지금처럼 지공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하고요. 좌우 네. 윙백까지도 마치 윙처럼 높게 올라서 공격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대구가 물론 어떤 득점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 화성이 측면으로 갔을 때는 강하게 협력 수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강점을 살리고자 대구 FCB팀도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봤습니다만 화성 FC의 소유권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은 지금 중앙이 아니고 왼쪽 측면 넓게 벌려서 있네요. 네, 최근에는 계속 루안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뛰고 있죠. 네. 하지만 이 선수가 또 중앙 공격수도 가능한 만큼 측면으로 벌렸다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풀백을 네. 끌어들이는 그런 움직임 가져가 줍니다. 화성의 주승진 감독도 최근 들어서 이 루안 선수의 활용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 보고 있고요. 자, 카이오가 끊어냈습니다. 최명희의 헤더. 아웃프런트로 루안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이 루안 선수의 좌측 윙어 배치는 낯선 배치는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왼쪽 윙포워드에 강철 감독이 배치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창원에서 네. 우승할 당시에도 왼쪽 윙포워드로 경기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이 왼쪽 윙포워드로 갔을 때는 루안 선수가 고립되게 되면서 어떤 이 선수의 장점인 폭넓은 어떤 활동 반경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어떤 루안 선수 좌측 배치는 그 전과는 다르게는 조금 더 장점이 더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루안 선수의 연계 능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보겠습니다. 끊어냈고요. 혼전 상황. 지금도 후방에서 약간 패스 미스들이 나오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네. 조금 더 패스의 방향과 어떤 강도가 확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화성. 자, 접어놓고 띄워주는 과정. 무디에게 닿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화성 FC의 선수들이 대구 중원에서 공을 잡으면 강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상대편 진영으로 왔습니다. 대구. 왼쪽 측면에서 줄곧 찼습니다. 접는 과정 끊어내는 임창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영입된 임창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또 선발로 나섰고요.
미들필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임창규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는 또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을 허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경기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과감하게 가져가 봤는데요.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여주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과감한 슈팅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영점이 많이 맞지 않았고요. 네, 손승민 선수가 먼 거리에서 직접 노려봤는데 그대로 높게 벗어났습니다. 자, 글쎄요. 아무래도 이 손승민 선수가 또 부산교통공사와의 경기에 또 3개의 도움을 한 경기에 기록했던 그런 어떤 이력 있는 선수이니 만큼 네. 이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확실하게 창의적인 패스로 연결하는 능력도 있는 선수거든요. 네. 분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 대구입니다. 오른쪽에 살짝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접 처리해봤고요. 지금은 과감한 드리블 돌파 시도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전지성이 있는 카이오 선수입니다. 후방에서 공을 직접 몰고 가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화성은 선발 라인업 중에서 전문 센터백이 카이오 한 명뿐입니다. 네. 네, 또 카이오 선수가 또 후방에서 또 안정적인 수비를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 오른쪽 스토퍼는 최명희 선수네요. 네. 최명희 선수를 오히려 내리면서 네. 이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의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네. 대구의 경우에도 지금 최전방에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네. 지금 최전방에는 또 김민섭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데 잡아냈어요. 루안입니다. 루안 슈팅 골!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루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을 활용해봤고요. 네. 세컨볼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자, 지금 최명희 선수의 롱패스가 잘 연결됐고요. 루안 선수 멀티 득점을 노려봤는데 첫 번째는 안창민이 잘 막아냈고 자, 두 번째는 임창균 선수 한번 데뷔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최명희 선수를 센터백에 배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후방에서 안정적인 킥력을 바탕으로 상대 공간을 잘 노려봤습니다. 이 창원FC에서 우승할 당시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던 최명희 선수인데 그만큼 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자, 뒤쪽에서 김승건 골키퍼에게 안정적으로 내줬습니다. 자, 대구도 부분적으로 전방 압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이 끊어낸 이후에 역습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확실히 화성FC 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수비적인 강점을 이제 반환점을 둔 이후에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영진. 자, 돌려주는 과정 오히려 끊어냈어요. 풀어나올 수 있을까요? 몸싸움 경합 골라인 근처 강하게 이어나가는데요. 두 명 사이 터치라인 아웃. 소유권은 화성FC입니다. 네. 자, 그래도 대구가 경기 초반에는 라인을 내려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끊고 나서의 빠른 역습을 노렸었는데 일단 네. 실점 이후에는 빠르게 플랜 A를 변경했거든요. 네. 과연 이 바꾼 플랜 B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 이 장면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드리블 돌파 시도.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네, 글쎄요. 지금 걸리지 않았다고 본 주심이고요. 네. 경기가 그대로 갑니다. 전용준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심은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최명희가 오른쪽 넓게 바라봤습니다. 임창석 안으로 밀어줬고요. 임창균입니다. 임창균이 네, 오른쪽 측면 이어봤고요. 안쪽 투입 헤더. 자, 강한 압박 이어집니다. 패스 끊어냈어요. 골라인 근처 살려냈습니다. 박기현 돌려주는 과정. 주비수 발 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 화성은 좌우 이 풀백들이 전진을 할 때 약간은 비대칭적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임창석 선수가 높게 전진을 하면 조영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살짝 아래에서 라인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은 상당히 공격적인 화성FC입니다. 백승우 선수도 라인업에 포함이 됐고요. 자, 카이우가 빠르게 끊어냈고요.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임창석. 자, 그리고 안으로 밀어주는 과정. 백승우 좁은 공간 지켜놓고 밀어줬습니다. 임창균 왼발로 붙여줬는데요. 네. 무디와 호흡은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하게 임창균 선수가 또 중앙에서 어떤 이 패스를 뿌려준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또한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높게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도 있고요. 네.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임창석 그리고 백승우 이 임창균 선수가 몰리면서 좁은 공간 탈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영 선수 골키퍼의 유니폼인데요. 네, 또 택도 떼지 않은 새 유니폼입니다. 네.
왜 다시 집어넣으시나요? 자, 이렇게 확실히 대구 FC B팀 경기긴 합니다만 이 1군의 어떤 팬들이 또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아, 잘 끊었는데요. 네, 지금도 끊어놓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카이오의 압박인데요. 두 명 사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몸싸움 경합, 터치라인 근처 카이오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네, 네, 손승민 선수가 뺏긴 이후에 빠르게 재압박을 가져가 봤고요. 네, 오늘 경기 대구는 이 각 위치마다의 압박의 강도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에서 본인들이 공격하다 끊겼을 때는 강하게 제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를 이 조이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요. 네. 상대가 그 압박을 풀어냈을 때에는 빠르게 이제 본인들 진영으로 복귀를 하면서 지역방어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네. 일단 그 전환 과정에서 일단은 끊어내고 지역방어 형태로 지금 전환한 대구입니다.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중원에서 어떤 끊어내는 장면들은 많습니다만 대구 FCB팀 같은 경우에는 끊어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전환 과정에서 속도가 살짝은 이 빠르지 못한 대구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좌우 풀백들이 전진을 하고 또 선수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미드필더 진영에서 압박 강도와 그리고 집중력은 높은 대구 FCB팀이고요. 그 점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후방에서 다시 한번 압박 이어집니다. 오른쪽 측면 무디. 혼전 상황에서 소유권은 대구 FCB팀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어나갑니다. 자, 카이오의 압박인데요. 오른쪽 측면 속도 살려봅니다. 카이오가 끊어냈습니다. 네. 카이오 선수가 신장도 좋지만 또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또 웬만한 뒷공간 킥에 대해서는 네,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3백에서나 4백에서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이오 선수입니다. 박기현 선수 연속골 넣고 아기 호랑이 세레머니 보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또 이 박기현 선수가 팬들에게 아기 호랑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네. 또 세레머니까지도 또 네. 네, 보여주면서 과연 오늘 경기 득점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치라인 근처에서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뭔가 이루어질 듯한 대구 FCB팀입니다. 네. 계속해서 임지민 선수가 전진을 하고 또 손승민 선수도 이 오른쪽으로 약간은 이 지원을 하는 그런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패턴 플레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 미스예요. 지금도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왼쪽 측면 몸싸움 경합인데요. 자, 끊어내는 대구 FCB팀입니다. 네, 지금 백승우 선수가 공간으로 잘 빠져나가 봤습니다만 연결이 쉽지가 않았었고요. 네. 자, 이렇게 물론 대구 FC 후방에서 미스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점 이후에는 본인들의 미스를 잘 처리하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네. 일단은 커버 플레이가 그래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조금씩 점차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커버 플레이에서의 몸싸움 경험은 상당히 좋은데요. 빌드업 이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집중력을 또 보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선과 그리고 또 이 3선과 또 전방과의 어떤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왼쪽 측면 터치라인 근처 오른발로 뛰어보냅니다. 화성 탈압박 시도. 자, 지금도 강하게 압박 이어나가죠. 그러나 무디에게 연결됐습니다. 무디 줄곧 찾고 왼쪽 넓게 갑니다. 조영진. 돌아뛰는 루안이 있어요. 조영진. 사이 공간 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조영진입니다. 조영진, 뒤쪽에 루안, 중앙 연결, 패스플레이 이어집니다. 강한 압박 끊어내는 대구 FCB팀, 그리고 역습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무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성이 지연하는 어떤 수비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좌우 윙포워드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의 중앙 사이 패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 대구 FCB팀과 화성 FC고요. 이 지난 시즌 우승팀인 화성 FC고 그리고 K4리그에서 준우승팀인 대구 FCB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조금 어려워했었던 대구 FCB팀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루안의 선취득점으로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을 끊어낸 이후에 특히 전방에서의 공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대구인데 네. 일단은 본인들의 공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명희 반대쪽 갔습니다. 카이오
자, 현재 리그에서도 15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FCB팀이고요. 화성FC는 7위입니다. 확실히 이두팀 모두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어요. 네.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K3 리그로 올라와서 어떤 리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네. B팀 특성상 이 1군 경기와 경기 일정이 겹치게 되면은 선수들이 또 많이 또 콜업이 됐던 대구 B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화성의 경우에도 사실 시즌 초중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부상자들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네.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비교적 괜찮은 흐름입니다. 지금도 강한 압박 한 차례 무디었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카이오와 맞붙습니다. 돌려주는 과정. 패스가 조금은 짧았습니다. 뒤쪽. 직전에 화면에 또 루완과 박기현 그리고 무디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화성FC의 공격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와 다르게 화성은 지금 선제골 기록하고 오히려 계속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템포를 조절을 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 경기에 어떤 이 학습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화성이고요. 확실히 이 지난 경기 이전까지는 화성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에서 화성FC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본인들이 잘했던 점은 오히려 극대화하면서 약간 실수했던 부분은 지금 네.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한 번의 크로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대구 FCB팀의 빌드업인데 박기현의 압박, 왼쪽 측면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택입니다. 중앙 갔고요. 아, 네, 아, 패스를 쓰고 좋아요. 나왔어요. 무디, 아하. 그러나 돌려주진 못했습니다. 자, 무디 선수가 지금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내주는 과정. 이번에 또 패스미스가 나오는데요. 오늘 경기 선수들의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뭔가 어떤 조직력적인 측면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올 시즌의 대구 B팀인데. 네. 현장에서는 또 바람이 조금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선수들의 어떤 패스나 스위칭 그리고 패턴 플레이가 잘 살아나지 않는 데 있어서의 원인은 네. 이 매경기마다 사실 B팀 특성상 라인업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특히 그렇죠. K3, K4 리그에는 지금 이세 팀의 이 B팀이 있습니다만 네. 이 다른 어떤 전북이나 대전의 B팀을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스쿼드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군 팀에서가 B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또 콜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분에 따른 어떤 조직력이 갖춰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화성의 프리킥입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붙여줍니다. 자, 헤더! 벗어났습니다. 네. 아, 지금도 한 차례 예리한 크로스. 임창균 선수 발끝에서 터졌는데요. 자, 지금도 네. 굉장히 좋은 킥이 올라왔었고 또 카이오 네. 선수의 헤더였죠. 그렇습니다. 카이오 선수가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코너킥. 이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무리 같은 팀 소속이라도 발을 맞추는 기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B팀 특성상 발을 맞추는 기간이 많지 않다 보니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 부분에서는 미스가 간혹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화성의 코너킥입니다. 임창균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오! 저호! 헤더. 오른발 킥력이 상당히 날카로운 임창균 선수였고요. 자, 공격 나갈 수 있을까요? 대구 왼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전진, 김정현. 서서히 전진하는 대구 FCB팀입니다. 오른쪽까지 갔습니다. 오른쪽 측면, 잡아놓고 밀어주는 과정. 최민기 선수의 패스 막아냈습니다. 루안. 오, 네. 그리고 최민기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최민기 선수가 일시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태클이 깊게 들어갔고요. 네. 네, 여기서 여기서 확실히 아, 깊었네요. 네. 지금 앞발이 지금 먼저 들어간 이후에 좀 뒷발에 또 상대를 거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루안 네. 선수도 약간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곧바로 우려지는 네. 뭐 근처에 가봤는데 루안 선수는 나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경기 선취득점을 터트린 루안 선수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또 박기현 선수의 이 어시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천행 가진 않았을까요? 이 어린이 팬. 네, 또 대구의 홈 그리고 원정 유니폼을 입으신 팬분들이 네. 계시고요. 대구와 김천이 그래도 조금은 가깝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명단에 들었던 선수, 네. 또 출장했던 박세민 선수도 오늘 경기 또 선발 출장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박용희 선수나 정재상 선수와 같은 선수들은 이제 오늘 경기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인 공간 내주는 과정 수비수가 끊어냈습니다.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왼발로 돌려줬는데요. 이번에도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김승건 골키퍼가 길게 처리합니다. 헤더. 자, 대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 4인 네. 공간 잘 밀어줬는데요. 조영진 속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김정현 선수 발끝에서 터질 듯 말 듯한데요. 자, 그리고 또한 이 네. 중앙에서 어떤 패스를 넣어줄 때 정확성이 살짝은 아쉬운 대구고요. 네. 자, 주승진 감독의 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분명 지금 수비할 때 선수들의 위치를 지금 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공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어떤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네. 또 지난 경기 이 다섯 개의 실점이 또 창단하고 나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던 그런 화성이고요. 이번 시즌에 화성FC가 사실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세 골 이상 터뜨린 경기가 많이 없었는데 득점은 많았습니다만 그만큼 수비 실수도 많았던 실점도 많았던 화성FC였습니다. 네, 화성이 네 골을 넣은 경기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0년 8월 22일 전주시민축구단 상대로 4대2 승리한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공격 진영에서의 어떤 득점을 많이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비적인 안정감도 한번 가져가 봐야 될 화성FC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 K3 리그에서 이 네 골을 기록을 한 화성이고요. 우리 화성 아가들 힘내라. 네, 확실히 젊은 선수들도 활약을 해주고 있죠. 물론 외국인 선수긴 합니다만 브리토 선수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고요. 네. 만약에 브리토 선수가 또 지금보다 더 컨디션이 올라와 준다면 굉장히 네 화성은 또 무서운 팀으로 변모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백승우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흐린 하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자, 조영진의 크로스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할 수 있다 대구. 오늘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자, 스로인입니다. 붙여줬고요. 루안의 헤더 굴절. 그리고 걷어내는 대구 멀리 가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뒤쪽에서 끊어냈습니다. 멀리 처리합니다. 아, 공중볼 다투미어집니다. 후방에서 최명희 끊어냈습니다. 최명희 자, 밀어줬어요. 잘 봤습니다. 박기현의 크로스 굴절되면서 자, 헤더! 루안의 헤더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루안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좋은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박기현 선수가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습니다. 지금도 박기현 선수의 예리한 크로스였고요. 루안이 뒤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돌려놨습니다. 네, 분명 이 좌측과 이 우측 활용 방법이 다른 화성입니다. 오른쪽에는 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어떤 패턴 플레이 가져가주고 있고 네 왼쪽에 조영진 선수 혼자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진 됐고요. 왼쪽 측면까지 갑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후방에서의 전개. 이제 대구FC도 서서히 상대편 진영에서 공격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사실 대구가 그동안 공격 쪽에 숫자를 많이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 어떤 이 만들어지는 패턴 플레이가 적었거든요. 네. 분명 지금과 같이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을 때 패턴 플레이가 더 살아줘야 됩니다. 네. 자, 사이 공간 바라봤고요. 박세민이 오른쪽 넓게 약간의 컨트롤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임지민 그대로 끊어내는 화성FC입니다. 임지민과 확실히 박세민 이 선수들을 활용해 보고 있는 대구인데 자, 루안 잡아냈나요? 터치라인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지금은 터치가 살짝 길었죠. 네. 자, 그리고 대구 FCB팀의 어떤 코치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에는 아직까지 승리는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스코어 1대0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자, 임지민의 스로인 안쪽 공 지켜냈습니다. 김정현 마지막에는 미스가 나왔고요. 백승우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임창균 오른 아 좋아요. 잘 내줬어요. 다시 한번 밀어줬습니다. 무디입니다. 무디. 자, 무디가 가지고. 박기현의 추가 득점. 이렇게 스코어는 2대 0.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화성 FC입니다. 자, 세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경기도 역시나 박기현 매직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의 아기 호랑이 이렇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득점 이후에 침착하자는 세레모니까지. 네. 아, 지금은 무디가 잘 접어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좁은 각에서 발을 잘 갖다 댔던 박기현 선수의 마무리고요. 네, 확실히 이 장면이 무디 선수가 최근 들어서 자신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박기현 선수 이렇게 3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스코어는 2대0. 화성FC가 2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박기현 선수는 한 골 하나의 도움을 기록을 합니다. 네, 자, 지난 맞대결 당시에 이 화성에서는 이승재 선수가 한 골 한 도움 기록했었는데 오늘 네. 경기는 박기현 선수가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중반기와 그리고 중후반기에 접어들어서 화성FC가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디와 박기현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자, 이제는 대구의 반격인데요. 지금도 카이오인가요? 네. 빠르게 커버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이 적극적으로 이 대구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네. 카이오 선수가 잘 막아줬고요. 네. 자,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뭔가 만들어보고자 했었던 대구인데 카이오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오늘 경기 아무래도 이 카이오 선수 제외하면 최명희 선수가 지금 센터백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이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했을 때에는 어떤 신장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화성이거든요. 네. 하지만 네, 카이오 선수가 일단 그런 부분을 잘 메워주고 있고 또 공교롭게 오늘 대구FC의 최전방위치한 김민섭 선수도 사실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신장을 활용한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명희 선수가 전문 센터백이 아닌 이유로 대구FC가 그쪽을 좀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의 사실 공격 활용은 잘 되고 있지 않은 대구죠. 네. 오히려 카이오 선수가 있는 이 오른쪽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해보고 있고요. 네. 자, 박기현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대0이고요. 한 개의 득점과 한 개의 도움을 올린 박기현 선수입니다. 무디는 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공격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중앙에서의 압박, 이번에 휘슬 단호하게 불렸습니다. 반칙을 얻어내는 박세민 선수. 와, 역시 오늘도 박기현 어흥이라고 뭐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세 경기 연속 득점의 박기현 선수입니다. 자, 분명 어떤 최근에 화성의 공격력 회복에 있어서 1등 공신이 되고 있는 박기현 선수입니다. 네. 박기현 선수가 공격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 포인트를 제외하더라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모습들이 분명 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네. 화성FC가 최근 들어서 이 오늘 선발로 나서는 임창균 선수나 그리고 또 유병수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공격 진영에서 더욱더 날카로움을 보이고자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박기현 선수고요. 자, 대구FC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최민기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요. 네, 다행히 일단 최민기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자, 최민기 선수는 이 미드필더를 원래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시에는 이 3백에서 중앙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네. 이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잘 내줬는데요.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빠른 압박. 처리해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네. 일단은 김승근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잘 걷어내줬고요. 네. 김지영 선수가 또 약간의 또 이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고요. 네. 자, 루안과 박기현 옆에 득점을 표시하는 공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무디 선수에게도 저 표시가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전에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자, 분명 화성은 지금처럼 이 높은 네. 지역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는데 네. 사실 공을 가진 선수에게 압박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좋습니다만 공을 받으러 내려가는 선수에게 붙는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 입장에서는 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후에 세 번째 패스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간단히 표현하자면 줄 곳이 없어요. 네.
좁은 공간에서 압박 시퀀스를 제대로 이어나가는 화성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잘 내줬고요. 반대쪽에 길게 선수 있습니다. 오른쪽 스루 패스. 막아내는 조용진입니다. 자, 혹시 어떤 공간 커버에 있어서는 화성이 오늘 경기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대구가 글쎄요. 지금 나가는 패스에 대한 세밀함이 계속 아쉽네요. 조영진의 커버도 좋고 조영진이 높게 올라갔을 때는 카이오의 커버도 상당히 좋은 화성입니다. 지금도 카이오가 끊어냈고요. 무디 잡아놓고 뒤쪽입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길게 내줍니다. 헤더. 세컨볼 다툼 다시 한번 헤더입니다. 선수 두 명 사이 굴절되면서 터치라인 아웃. 스로인을 얻어내는 대구입니다. 자, 임지민 선수의 스로인이었고요.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 앞으로 내줍니다. 뒤쪽에서 태클. 자, 공격 이어나갑니다. 백승호 스루 패스. 아, 좋은데요? 사이 공간 받고요. 박기현 이어받았습니다. 박기현입니다. 박기현! 아! 과감하게 시도해봤지만 벗어났습니다. 박기현입니다. 네, 양발 슈팅이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드리블 돌파 이후에 마무리 지어졌는데 네. 약간 타이밍이 어긋났죠. 아, 지금도 패스가 조금은 길지 않았을까 했습니다만 박기현 선수가 이어받았고요. 이원우 선수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 반대쪽 낮게 예리하게 잡았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네. 박기현입니다. 확실하게 침투 타임이 굉장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자, 그래도 이런 스루 패스로 한 번에 공간을 허물어 낼 수 있는 화성 FC의 선수들입니다. 자, 대구의 빌드업입니다.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중앙 연결 터치는 됐고요. 빠르게 무디의 압박. 뒤쪽에서 헤더. 공 가져왔습니다. 줄곧 찼습니다. 자, 박창호! 골키퍼 선방! 박상영이 막아냈습니다. 아직 있어요. 무디! 마지막 터치는 길었습니다. 아, 지금 박기현 선수가 넘어지면서까지 무디에게 연결을 했는데요. 자,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박창호 선수의 슈팅까지. 네, 오늘 경기 임창규 선수가 계속해서 올라와졌었는데 네. 또 오랜만에 박창호 선수가 올라와서 슈팅까지 시도해봤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또 박기현 선수가 세컨볼 따내는 과정까지 좋았습니다. 네. 박상영 선수가 한 차례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화성. 왼쪽에서 중앙 밀어줬고요. 빙글 돌았습니다. 왼쪽 루안 바라봤는데요. 조금은 무리한 패스였습니다. 반대편 길게. 속동영 앞 붙여봅니다만 최명희. 네, 확실하게 노련한 네. 선수입니다. 지금도 따라 들어오는 이 압박하는 선수를 잘 피해서 연결했고요. 네, 이 창원에서도 우승을 경험했고 당시에도 또 주장으로서 경기에 임했던 최명희 선수인데 화성FC에 이적하자마자 또 주장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그만큼 노련한 선수인 최명희 선수입니다. 네. 또 최근에 또 화성에서는 네. 세 명의 이적 선수가 있었죠. 네. 또 정준하 선수도 군대 문제로 또 임대를 떠났고 네. 또 김창대, 김남성 선수도 팀을 떠난 상황 속에서 네. 어떤 팀의 베테랑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네. 최명희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준하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어떤 미드필더 진영에서 보강이 필요했던 화성이었고요. 임창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창규 선수입니다. 네,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벌려줬습니다. 임지민입니다. 살려볼 수 있을까요? 임지민 좁은 공간 잘 내줬습니다. 뒤쪽에서 강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벌려줍니다. 임지민 등지면서 버텼는데요. 아하, 지금의 서울권은 이렇습니다. 네, 측면으로 가면 선수가 혼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구는 네. 조금 더 빠른 접근 필요합니다. 자, 무디입니다. 무디 왼발로 반대쪽 길게 오른쪽 측면 바라봤는데요. 터치는 됐습니다. 터치라인 근처 사이 공간 찔러주는 과정 굴절되면서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화성의 경우에도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지금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료들이 돌아나가주거든요. 네. 분명 이런 움직임이 대구한테 필요한 상황인데 네. 대구는 지금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사실 어떤 선수의 접근이나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지금 부족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전반전은 정규시간 3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박기현 선수와 루안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0입니다. 자, 지금 후방에서 끊어내는 과정 반칙에 선언됐습니다. 화성의 프리킥.
전반전을 그래도 이 점수 격차를 벌리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화성입니다. 자, 일단 이런 시간에 일단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후방에서 공을 돌리거나 또 빠르게 나갔을 때는 전방에서도 충분히 어떤 이 템포에 대한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 입장에서도 공을 탈취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전반전 남아 있긴 합니다만 후반전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스로인 밀어줬고요. 사이 공간 봤습니다. 몸싸움 이겨내면서 오른쪽 측면 봤는데요. 이런 미스들이 많아요. 네. 참, 이 후방에서 상대의 압박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대구인데 네. 조금 더 침착하게 원터치 패스로 상대의 강한 압박을 뚫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로이 밀어줬고요. 좁은 공간에서 높게 뛰어보냅니다. 터치되지 않았고요. 자, 뒤쪽에서의 압박. 넘어지면서 후방으로 연결합니다. 아, 지금은 강한 압박을 이어나갔던 손승민 선수, 박창호 선수가 질켜냈습니다. 직전에 강한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던 박창호 선수고요. 네. 일단 대구가 중앙에서 어떤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좀 날카롭게 뿌려줄 수 있는 선수는 손승민 선수인데, 손승민 선수에게 연결되는 이 패스의 빈도 자체가 적거든요. 네. 자, 지금 압박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결됐어요. 잡아줘요. 자, 이 장면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접어놓고. 백킬로드에 쫓고 하. 오른발! 아하, 이대로 벗어났습니다. 물론 전반전이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슈팅 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조금은 약간 성급한 마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좋은 공격 찬스였는데요. 네. 사실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었고 또 측면 네, 돌아나간 선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전엔 또이 전용준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잡고 내주는 과정 밀어주었습니다. 자, 최민기 무리하지 않고 후방으로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박세민이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밀어줬고요. 원터치 패스 조영진이 읽어냈습니다. 그대로 김승건 골키퍼에게.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 무대 루디거. 압박인데요. 오, 바운드가 조금은 애매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박기현 터치라인 아웃 스로인까지 유도해냈어요. 아, 이 화성 팬분들 입장에서는 박기현 선수가 상당히 이뻐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무디 선수의 어떤 강한 압박도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네. 세컨볼을 쫓는 박기현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요. 네. 그대로 골 라인 아웃 됐고요. 확실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후방에서의 전개. 사이 공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지금 미드필더 진영에 거의 5명의 선수가 있는 대구 FC B팀입니다. 네,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는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4-3-3 형태가 됩니다. 네. 또 좌우 윙백까지도 높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공격 쪽의 숫자가 거의 한 7명 가까이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 대구 FC B팀의 미드필더가 잡았을 때 빠르게 압박을 이어나가는 화성 FC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으로 나가는 어떤 패스 연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반전에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구입니다. 네. 자, 앞쪽 길게 카이오가 빠르게 커버에 들어갔습니다. 무디의 헤더 백승우 바라봤는데요. 끊어내는 안창민이었습니다. 결국 전반전의 흐름은 대구는 이 화성이 준비한 수비 패턴에 완벽하게 지금 이 얽혀들였다, 그리고 읽혀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드필더가 묶이게 되면 롱킥을 시도를 하는데 그 롱킥에 대해서도 화성이 뒷공간 커버를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세민 공격 이어나가는 과정 루안이 막아섰습니다. 오른쪽에서 루안과 카이오 그리고 조영진에게 막히고 있는 대구 FCB팀입니다. 정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분도 채 남지 않은 전반전 정규 시간. 화성 FC가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에 어떤 전술 변화를 통해서 대구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올지도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네, 낮게 깔아주는 과정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최민기입니다. 왼쪽 잘 바라봤습니다. 자, 왼쪽 측면 접어놓고 흔들어 봅니다.
일단 뒤쪽으로 전용준이 가보는데요. 네. 네. 중앙에서 패스미스. 자, 이렇게 되면 속도 살릴 수 있죠. 박기현입니다. 박기현 컵백이 있고요. 접어놓고 박기현 뒤로 밀어줬습니다. 태클. 루즈볼. 다운은 대구 FCB팀입니다. 자, 박기현 선수의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승우 선수가 공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지금 공이 발에 얹히지 않았고요. 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실은 오늘 경기 멈춘 장면이 얼마 없기 때문에 1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대구 FCB팀의 소유권입니다. 김정현, 최민기, 그대로 왼쪽. 정헌택, 살려놓고 뒤로 밀어줬습니다. 전반전에는 어떻게든 한 골을 만회해봐야 되는 대구 FCB팀입니다. 네, 지금 공을 잡고 있는 흐름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네, 자 김정현이 사이군과 잘 바라봤어요. 카요의 발. 카요 상당히 빠릅니다. 네, 오늘 카요는 벽입니다. 네, 오늘 카요 선수 본인 개인적으로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어떤 이 공간을 커버하는 어떤 상황 판단 굉장히 빠르고요. 네. 또 지금도 전환 패스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오히려 화성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으로 밀어줬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겠고요. 왼쪽 측면 루안입니다. 루안. 자, 박상종 접어놓고 루안! 리어 포스트를 노린 슈팅 이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를 했습니다. 아, 루안 선수의 리어 포스트 슈팅이었고요. 2024 K3리그 16라운드 대구 FCB팀 대 화성 FC의 전반전은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화성 FC입니다. 네, 화성은 역시나 전반전에는 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좋은 공격력을 그대로 잘 보여줬었고요.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비 패턴까지 들고 나오면서 대구를 완전하게 묶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박기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낸 루안이었습니다. 네. 자, 후반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화성이 조금 더 공격력을 극대화시킬지 그리고 대구는 또 반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되었고요. 주고 받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연결 되었고요. 중앙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왼발 슈팅! 아! 원더골 서보일입니다. 아, 계속해서 터지지 않았던 득점이었는데 너무 시원한 골이 터졌습니다. 서보일이었어요. 자, 지금 드디어 전반전 45분 이후에 후반전 돌입해서 이제야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예. 아, 사실 양팀 모두 공격진에서는 분명히 답답함 그리고 갈증을 느꼈을 텐데 네. 이 지역에서부터 서보일 선수가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파주시민 축구단 수비진이 약간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슈팅 각도가 너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왼발 슈팅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망하도 정한 저렇게 그리고 이제 서벌 선수는 팀에 대한 이 친정팀에 대한 예의를 예. 좀 표하고 있죠. 그렇죠. 일부러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벌 선수는 2021년 배지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배지훈 선수 역시 또 파주의 친정팀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죠. 오 미끄러졌어요.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찬스. 권혁찬인데 권혁찬 한번 접고 오른쪽 내줬습니다. 뛰어준 공 헤더! 골이에요. 정우영. 야, 파주 시민이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계속해서 두드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공격하면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내준 패스 이후에 가슴으로 멋진 헤더를 만들어냅니다. 가슴으로 헤더를 만들어냈군요. 진심인 헤더였죠. 예, 정호영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와주면서 네. 아, 지금은 정말
파주시민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비어의 이 경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더를 했어요. 예. 자, 또 춘천시민행의 반대로 뼈아픈 것은 예, 본인들 진영에서 넘어지게 되면서 점점 0점이 맞고 있습니다. 다시 최명희 높게 멀리 떨궈졌고요. 안정철 들어가요! 대한민국 문화에서의 첫 번째 득점, 무디가 15라운드 만에 뽑아냅니다. 자, 드디어 바라고 말았던 무디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앞서나가는 화성입니다. 이제는 무디지 않은 화성의 날카로운 창이 되기 위해서 무디가 화성의 팬들 앞에서 신고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 코너킥에 대해서 패턴들이 잘 통하고 있었던 화성이거든요. 예. 자, 지금도 카이우 선수가 떨궈주고 세컨플레이 집중력. 자, 이른 시간에 오늘 경기도 앞서 나가는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전 상황이었고요. 무디 한 번에 굴절이 있었지만 왼발로 밀어넣으면서 화성의 첫 골을 책임졌고요. 아, 이 셀레브레이션을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라운드를 달려왔던 무디였습니다. 자, 이 무디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오히려 루안을 왼쪽 측면에 두는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 특히나 어린 선수들의 성장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 두 명. 넣었나요? 인규 왼발 패스. 자,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에 지금 옷을 의도적으로 잡아 끄는 동작이 있었어요. 예. 그 동작에 대해서 PK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박스 안쪽에서 진입을 할 때 아하. 자, 지금 박기현 선수가 지금 의도적으로 잡아 끄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이 과정에서 이인규 선수가 PK를 얻어냈습니다. 경기 득점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회 맞이하고 있는 이인규. 이인규 때립니다. 동점골을 만들고 있는 창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킥을 처리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이인규 선수의 두 경기 연속 득점. 창원 FC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짧은 스텝 이후에 임팩트를 강하게 주면서 김재현 골키퍼가 이제 방향을 잃긴 했습니다만 워낙 킥이 정확했기 때문에 득점 성공했습니다. 예, 이제 스코어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됐습니다. 저렇게 삼각대처럼 네. 선발로 지탱이 되면서 대구 단이 너무 좋아. 더 찍어요. 인규 잘했다. 멀티골 인규. 탈색한 인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와, 터치가 정말 완벽했고요. 그 후에 마무리까지 역시 인규 선수 오늘 경기 컨디션 대단합니다. 네, 오늘 전반전 창원 인규의 원맨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적으로 어떤 패턴 플레이는 오늘 경기 계속해서 아쉬운 창원이거든요. 예. 자, 지금 이 터치 이후에 버티고 마무리. 사실 구대엽 선수가 이 피지컬 쪽으로 밀리지 않는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은 워낙 위치 선정이 좋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페널티킥을 찾던 곳과 비슷한 위치 또 비슷한 코스가 됐어요. 네, 참 이인규 선수 오늘 킥감과 터치감과 정말 대단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인규 선수도 올 시즌 다섯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클리어링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가운데 연결 내줄 때 넘어졌습니다. 가운데에서 짧은 패스. 자, 좋아요. 오른발 걸렸고요. 다시 한번 왼발. 자, 골점! 곧바로 동점에 성공합니다. 화성의 박기현. 자, 오늘 경기도 박기현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예. 자, 정말 내 어려웠던 상황. 중앙 쪽에서의 공간이 나자마자 지금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구절에 따른 어떤 행운까지 따라와주면서 동점골을 기록해 냅니다. 창원에 이인규가 있다면 화성에는 박기현이 있습니다. 박기현 역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화성의 기분 좋은 후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구절이 오히려 굉장히 절묘하게 골문으로 향했었고요. 예. 그 전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슈팅까지 이어나갔었더니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2004년생 화성의 원더보이 박기현의 득점. 네. 자, 어떤 셀레브레이션일까요? 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특유의 또 셀레브레이션까지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 간의 포지션에서의 변화도 일어났고요. 네. 카이우가 직접 전진하면서 내줬습니다. 왼쪽 루안.
무한 짧게 넘겼습니다. 백승우 들어가요. 백승우 3대2 스코어. 백승우의 득점입니다. 자, 지금도 루안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내줬던 판단 휘휘 마무리까지. 자, 지금도 백승우 선수의 완벽한 터치 이후에 마무리가 이어졌습니다. 후반전 이른 시간에 두 골을 뽑아내면서 앞서가는 팀은 다시 한번 화송입니다. 네, 지금 루안 선수가 측면에 이동하고 나서 조금 더 견제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좀 더 어려웠던 동작에서 터치를 한 번에 잘 가져간 다음에 바로 슈팅 포지션으로 이어나갔었던 백승우입니다. 아, 5라운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세 골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화송이고요. 백승우 선수의 마무리가 나와줬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백승우 선수가 침투하는 어떤 동선보다는 살짝 뒤쪽에 패스가 연결됐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돌아서면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백승우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몸의 중심이 보여주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천천히 공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영진 왼쪽으로 줬습니다. 루안 띄워줬고요. 가운데 백승우가 밀어줍니다. 오른쪽까지 전환. 임창석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좌표! 세컨볼! 무디의 멀티골! 오늘 터지고 있는 화성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 임창석의 크로스 마무리 그 세컨볼이나 집중력 확실하게 화성이 후반전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여섯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아,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을 더욱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디입니다. 네, 사실 오늘의 보여준 이 공격력이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화성의 공격력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크로스 이후에 백승우 선수의 슈팅. 지금 이 어떤 이 선방하는 이 각도가 사실 이 팔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으로 세컨볼이 흘렀고요. 예. 아, 무디는 오늘 경기에서 이런 세컨볼 놓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백승우의 멋졌던 발리슛 이후에 한 차례 막았지만 세컨볼을 침착하게 무디가 집어넣으면서 오늘 본인의 데뷔골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골까지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실점 물론 백승우 선수 슈팅이 좋았고 또 무디의 마무리가 좋았습니다만 이 백승우 선수의 1차적인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손재욱 골키퍼의 약간 선방하는 장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창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타게 해야겠지만 오, 자, 백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따라가는 창원 화성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칠범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실수가 큰 게 한 차례 나왔고요. 예. 자, 문칠범 친정팀을 상대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득점 펼쳐냈습니다. 아, 여기서 자, 사실 여기서 지금 킥이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네. 임창균 선수의 패스가 좀 짧았고요. 또 문수범 선수가 순간적인 압박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놓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임창균 그리고 김지혜 계속해서 자신감을 이어가고 있는 백승우예요. 가슴으로 받아놓고 짧게 내줬는데요. 창원이 끌어냅니다. 길게 흘렀어요. 연결됩니다. 이인규 후반전은 약간 잠잠했는데요. 개인 돌파 멈춰놓습니다. 이인규 가운데 연결 잡아놓고 내줬습니다. 자, 길었네요. 4대4 스코어. 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자, 4대2에서 지금 4대4까지 따라잡았었던 창원이거든요. 예. 자, 지금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손준석 선수가 높이까지 전진을 하면서 공격가담 후에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창원의 역습이었습니다. 13명의 원정 창원 팬들을 위한 득점 손준석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임창석 선수의 미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 프리스타는 충분했거든요. 예. 하지만 창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갔고 패스트에 정말 딱딱 들어맞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 결을 살리면서 내줬고요. 한번 잡아놓고 때렸던 손준석. 자, 사실 이거는 화성이 약간은 방심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자, 도합 8골이 나왔고 지금도 지금 중앙에서의 지금 이 커버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렇군요. 가운데 쪽에서 순식간에 비어 있었던 공간을 손준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문슬범이 있습니다. 아, 공간 열려 있어요. 담아줘 갑니다. 헤더! 창원의 역전! 5대4 스코어 김규환입니다.
네, 골 넣는 수비수 김규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역전골 기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13명의 창원 원정 팬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오늘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창원입니다. 자, 후반 전반 지금 몇 골이 나온 건가요? 지금 네, 4대1을 창원이 5대4로 뒤집는 골이었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공권에 있어서만큼은 화성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 프리헤드 찬스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의 다섯 번째 득점 김규환 선수가 책임지면서 5대4라는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김규환 선수의 이 포효, 정말 울분을 토해내는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얼마나 오늘 경기의 흐름이 치열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그 팀 컬러를 잘 입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중반부터는 잘 입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민성현이 접어놓고 뒤쪽으로 자, FC 목포가 한번 파고들어 봅니다. 가운데 연결. 자, 어렵게 오른발. 깜빡거려요! 한창우가 미쳤습니다.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스코어 1대0 FC 목포. 요새 한창우 날아다닙니다. 아, 진짜 이 선수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죠? 항상 12시.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경기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말이 안 되는 두 골 두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네. 자, 여기서 잡고 돌면서 야, 약간 중심이 뒤에 있었는데 이걸 꽂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원더골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각도면 야신존이라 해서 우측 상단 이 막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야신존으로 갔어요. 주고받습니다. 오, 빅토르의 빠른 접근. 빅토르 선수는 정말 에너자이저예요. 그렇죠. 지금 이 양평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김다원이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세 명까지, 네 명까지 김다원 왼발! 아! 메시인가요? 아니요, 김다원입니다. 스코어 2대0 FC 목포. 자, 지금 몇 명을 지키는 건가요? 아, 김다원이 네 명, 다섯 명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완벽한 왼발 슈팅을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다원 선수 역시 지난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빙글 도는 움직임부터 수비 하나, 둘, 셋, 넷. 야. 다섯 명을 앞에 두고 다섯 명을 흔들었습니다. 김다원 대단하네요. 저희가 또 경기 초반에 김다원이 에이스처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김지현 캐스터가 또 언급을 했었죠. 자, 김다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FC 목포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입니다. 박순영 갑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아름다운 궤적! 목포의 캡틴 박선영입니다. 이걸 이렇게 넣었습니다.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박선영의 프리킥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힘든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한 끌어 줍니다. 박선영. 그렇습니다. 아, 박선영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무회전을 때립니다. 우와. 이번 시즌 K3 리그에 정말 멋진 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컬렉션에 하나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특히 그리고 세 골 모두 다 추가도 돼요. 그렇죠. 네.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반환점을 돈 K3 리그고요. 지난 1라운드에서 만났던 두 팀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네, 이제 벌써 16라운드가 됐고요. 이제부터 네. 후반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네. 1라운드에 화성이 2대0으로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과연 대구가 이 서력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지난 1라운드에서 맞대결이 첫 만남이었던 두 팀 간의 맞대결인데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고요. 지난 라운드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 15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쉽게도 승점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또 퇴장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고요. 네. 올 시즌 첫 만남을 가졌던 두 팀은 어느덧 두 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그날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는 오늘의 홈팀.
과연 두 번째 만남에선 웃을 수 있을까요? 변환점을 돌아 서로를 마주한 두 팀입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리그 16라운드 대구 FC B팀 대 화성 FC의 맞대결 대구의 홈구장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반환점을 돈 K3 리그고요. 자, 먼저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구 FC B팀의 선발 라인업 이주영 코치가 이끕니다. 박상현 골키퍼, 이원우, 정현택, 임지민, 손승민, 최민기, 김정현, 김민섭, 안창민, 정용준 그리고 박세민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대구는 권광덕 선수가 퇴장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또 정훈우 선수가 퇴장 결정에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구 FC B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여주에게 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화성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팀 화성 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주승진 감독이 이끕니다. 김승건 골키퍼, 최명희, 임창석, 조영진, 카이오, 임창균, 박창호, 백승우, 무디, 루안 그리고 박기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화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이적생 임창균 선수가 첫 선발 출장을 하고요. 네. 이승재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해
그래서 교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 각각 모습을 살펴봤는데 아 2024 K3 리그 16라운드 대구 FC 빌팀 대 화성 FC의 맞대결 후반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후반전 4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의 약간의 장비 문제로 인해 후반전을 온전히 보내드리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스코어 2-0으로 끝났고요. 후반전 3분이 지난 지금도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화성 FC입니다. 네, 분명 대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공격적으로 이제 후반전을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과연 이 거센 대구의 어떤 이 전방에서의 공격을 화성은 어떻게 또 안정적인 수비로 막아낼지도 중요한 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FC는 임창균 선수를 빼줬고요. 강태원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FCB팀은 전용준 선수가 빠지고 김민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각각 한 명씩 선수 교체를 가져간 두 팀입니다. 네, 양팀 모두 이 동일한 포지션 간의 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명 이 전반전에는 이 전용준 선수가 약간은 묶였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만큼 일단은 네, 김민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교체 카드를 가져가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양 팀인데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주는 화성 FC입니다. 몰고 올라갑니다. 스텝 오버 이후에 치고 달렸고요. 크로스! 네. 굴절되면서 네. 나는 걷어내고 있는 대구 FCB팀입니다. 확실히 오른쪽 측면에 이 박기현 선수의 어떤 폼은 후반전에도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 어떤 스피드를 활용한 이 공간 돌파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화성은 일단 임창균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또 네. 강태원 선수도 또 왼발을 활용한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뿌려주는 킥을 한번 기대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전 49분을 지나가고 있고 대구 FCB팀과 화성 FC의 맞대결 스코어는 2-0. 화성 FC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데 그래도 선수 교체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대구 FCB팀인데요. 현재는 후반전에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태클로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을 공략해봤던 대구 FCB팀입니다. 자, 대구가 지금 후반전 들어오면서 3명의 교체 선수를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김민영, 네. 윤태민, 심현호 선수 투입했고요. 전용준, 네. 임지민, 김민섭 선수가 네,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자, 후방에서 일단 뒤쪽으로 갔고요.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갔던 대구 FCB팀인데 그래도 상대편 진영에서 이렇게 후반전에 소유권을 살려내볼 필요는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교체가 되면서 대구는 지금 안창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는 전방에서 높이 싸움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분명 조금 더 적극적인 크로스를 올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화성FC의 소유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반전의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기현 선수의 크로스가 그대로 루안에게 연결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오히려 약간 미끄러지면서 연결했던 것이 행운의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화성의 공격이 이어지는데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을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보여줄 수 있는 화성 FC의 선수들입니다. 네. 자, 분명 최근에 화성은 지난 경기 물론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선수의 네? 어떤 기동력 자체는 분명 그전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방에서 어떤 압박 그리고 공격하는 어떤 선수의 움직임까지 그전에 사실 약간 선수들의 몸이 무거운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화성은 다릅니다. 자, 반대쪽으로 길게 바라봤는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빠르게 속도 살려서 조영진이 소유권 가져왔고요. 터치라인 근처 그대로 골키퍼 김승건에게 내줬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했을 당시에는 이 샌디 선수가 중앙에 버텨주면서 루안 선수에게 다양한 공간이 나왔는데 이번 시즌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무디 선수가 그 샌디 선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또한 이 무디 선수가 나왔을 때 측면에 전형적인 윙어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루안 선수를 좌측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루안 네.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무디 선수에 대한 견제까지도 분산이 되거든요. 네. 어떤 그런 전술 변화에 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최근의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수 3명을 교체한 대구 FCB팀 김민영, 윤태민, 심현원까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어떤 분위기 변화를 가져가고자 하고 있는데 과연 이 3명의 선수들의 활약이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무디 선수의 이 접는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사실 약간은 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무디 선수가 오히려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꺾어주는 패스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또 박기현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기현 선수 최근 들어서 이 결정력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좁은 공간이긴 했습니다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2-0이 됐고요. 화성FC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최전방에서의 어떤 이 무게감이 조금 더 있어야 됐었던 그런 화성인데 네. 그래도 무디 선수가 살아나게 되면서 그분은 보완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 FCB팀도 후반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공격 과정에서의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편 진영에서 태클로 저지해냈고요.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일단 대구가 3-4-3 형태에서 지금 최전방에 안창민 선수 배치하고 그리고 왼쪽에 김민영, 오른쪽에 박세민 선수가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최전방에서였던 안창민 선수를 활용한 공격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는 화성FC의 공격입니다. 전방에 4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그대로 빠르게 몰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아하, 지금은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네. 루안 선수를 바라본 패스였는데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이 대구 FCB팀도 그러하듯이 사실 화성FC가 최근 들어서 어떤 폼이 올라온지는 아직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화성FC의 선수들도 조금은 발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사이공간 패스 끊어냈고요. 또 주승진 감독의 이번 시즌에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 주승진 감독의 전략 변화로 인해서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낸 화성FC입니다. 자, 분명 어떤 그런 화성의 최근에 달라진 모습 또 그 과정에서 사실 화성이 순간적으로 경기 중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대구 입장에선 잘 노리면서 득점 패턴까지 이제 만들어 봐야겠고 사실 대구가 오늘 경기 그동안 경기에 비해서 박스 안에서 터치가 굉장히 현저히 적습니다. 네. 자, 지금 잘 나왔고요. 자, 왼쪽 측면으로 풀어나왔습니다. 굴려줬는데요. 조금은 짧았습니다. 전반전에 터진 전반전에 나왔던 대구 FCB 팀의 슈팅도 사실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분명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가 오늘 경기 많이 적습니다. 대구는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어떤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진영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대구가 최근에 득점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좋았던 부분은 그래도 공격 지역으로 전진을 하면서 상대의 박스 부분까지 전진을 했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는 그런 어떤 좋았던 장면까지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가 상대편 진영에서 공을 이어가겠고요. 뒤로 내줬습니다. 최명희. 김승헌 다시 한번 최명희 선수에게 그리고 오른쪽 측면 넓게 갑니다. 속도 살려보는데요. 자, 안쪽까지 투입. 돌려줬어요. 오른쪽 박기현 잡아냈습니다. 크로스 낮게 붙여봅니다만 박상영이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 네, 대구가 분명 이 교체를 통해서 이제 윤태민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 후방에서의 높이는 더 좋아진 대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디와 루안 선수에 대한 어떤 크로스 그리고 패스 또한 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는 박기현 선수를 조금씩 견제해보고 있는 대구의 선수들인데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백승우. 자, 돌아설 수 있나요? 백승우. 침착하게 공 지켜냅니다. 백승우가 왼쪽으로 조영진 바라봤는데요. 자, 라인 나가지 않았나요? 네, 라인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지금 패스가 살짝 길었고요. 네.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대구의 스로인. 전반전과 조금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화성은 높은 지역부터 상대를 압박을 하면서 지연행위를 지금 펼쳐주고 있고 네. 대구 입장에서는 그 어떤 상대의 압박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의 소유권. 이제는 K4리그에서 이 프로팀 B팀 최초 승격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대구 FCB팀인데 K3리그에서 다양한 팀들과의 경기를 펼치면서 이 리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대구가 지금처럼 이 측면에 지금 숫자가 몰려 있을 때 조금 더 짧은 패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아, 아주 좋아요. 잘 받아냈어요. 자, 카이오 등지고 있는데요. 크로스. 네. 아, 지금은 네 카이오가 끊어냈고
강태훈 선수를 등졌습니다. 자, 이제 대구가 후방에 5명의 수비수들 중에서 4명이 이제 센터백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정원택 선수에게 공간이 있는데요. 네. 자, 오른쪽입니다. 박기현 바디 페인트 이후에 반대쪽 밀어줬습니다. 루안인데요. 백승호 다시 한번 루안에게. 루안 뒤로 내줬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 연결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잡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화성FC이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창석 앞으로 밀어줬고 백승우가 다시 한번 뒤쪽. 자, 박창호 중앙 바라봤고요. 자, 짧은 패스 연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이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끊겼을 때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패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받은 루안입니다. 뒤로 밀어줬고요. 슈팅 찬스인데요. 왼발 슈팅 굴절. 아하. 루안이 발을 한번 대봤는데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자, 지금은 교체 투입된 강태원 선수의 과감한 슈팅 시도였습니다. 네, 확실하게 본인의 주발에 걸렸기 때문에 슈팅을 시도 한 차례 해봤고요. 네. 상대편 진영에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소유권을 살려냈던 화성FC였고요. 강태원 선수의 슈팅, 루안 발 맞고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후반전은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컨볼 잘 따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네. 만들어야죠. 자, 이제 공격 이어나갈 수 있나요?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카이오 두 명 제쳐놓고 사이 공간 받고 백승우 패스 굴절.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있습니다. 대구 손승민 왼쪽 바라봤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찬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민영 네 터치라인 아웃. 네, 오히려 지금 대구 선수를 막고 나가게 되면서 화성의 공이 선언됐고요. 네. 대구가 사실 이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일정에서는 원정 경기가 많습니다. 오늘 네. 경기를 제외하면 이제 원정에서 6연전을 치러야 되는데 공교롭게 올 시즌 원정에서 대구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어떻게 보면 이 원정 경기를 앞둔 이 홈의 경기에서 성적을 이 승리로 거두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원정을 치러야 되는데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그 좋은 흐름이 찾아오고 있진 않습니다. 대구 FC B팀은 이번 시즌 2승 2무 1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2승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홈에서 이 화성FC를 상대하게 되는 대구인데 현재까지는 2-0의 두 점차 리드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루안 뒤로 밀어줬고요. 왼쪽 측면 길게 갑니다. 조영진입니다. 앞으로 밀어주는 과정 무디가 왼쪽으로 빠져있습니다. 무디 바디 페인트 이후에 왼발 크로스 반대편 수비수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윤태원 선수가 일단 센스있게 끊어냈고요. 그리고 공격인데요. 김민영 넘어지면서 반칙 얻어냅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윤태민 선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또 심현 선수까지도 있고요. 네. 분명히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더해진 대구입니다. 여기서 유니폼을 잡아 끄는 반칙이 있었습니다. 임창석 선수의 반칙이고요. 프리킥 빠르게 이어나간 대구입니다. 직전에 또 이 루안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무디가 왼쪽으로 빠지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무디 선수도 이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이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데요. 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박기현의 크로스 굴절 골라인 아웃. 네. 자, 그리고 화성FC는 이 임창석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고입니다. 아, 대구 FCB팀 윤태민 선수가 그래도 잘 막아냈는데. 자, 일단 화성은 세트패스를 노려보고 있고요. 네. 올 시즌 대구는 이 33개 오늘 경기 직전까지 33개 실점 중에 11골이 세트패스 상황에서 실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네. 세트패스 상황에서 실점이 많은 팀이고 또 헤더 실점이 9실점이나 됩니다. 아하. 자, 또 화성은 지금 또 이 필드에는 또 높이의 강점 있는 카이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강태원이 코너킥 준비하겠습니다. 왼발 있고요.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는 화성인데 그래도 직전에 이 대구 FCB팀은 윤태민 선수가 어떤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장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코너킥 왼발로 니어포스트 헤더 잘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투입해보는데요. 자, 오른쪽 이어받을 수 있나요? 공 살려냈어요.
그러나 네, 라인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네, 지금은 강태원 선수가 지금 이 부심의 깃발이 올라간지를 한번 보고 또 네. 영리하게 또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적극적인 공격을 이어나가 봤던 화성FC의 강태원 선수였습니다. 이제 라인을 올려보고 있는 대구FCB팀이고요. 자, 일단 대구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세 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교체 카드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요. 네. 자, 왼쪽에서 공 살려보고자 했습니다만 터치라인 아웃.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화성의 선수 교체입니다. 자, 구대엽 선수가 들어가고요. 박창호 선수가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명희 선수가 한 칸 전진해서 기존의 이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또 구대엽 선수가 카이오 선수와 센터백 조합을 맞추겠습니다. 오른쪽 수비와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최명희 선수고요. 구대엽 선수가 들어가면서 수비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화성FC입니다. 네, 아무래도 안창민 선수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네. 선수의 높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한 명의 센터백 가지고는 조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명희 선수를 올리고 또 구대엽 선수를 배치를 하면서 어떤 높이 적인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두 번째 선수 교체를 가져간 화성FC입니다. 자, 대구의 스로인입니다. 원터치로 돌려줬고요.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과정 끊어놓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무디 루안에게. 루안 침착하게 왼쪽 바라봤습니다. 자, 조영진입니다. 조영진 안쪽 대입합니다. 무디입니다. 골키퍼 오, 박상영이 나와서 막아냈고요. 그리고 넘어지면서까지 걷어냈습니다. 네. 심현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 무디 선수의 스피드가 살짝 느렸습니다만 오히려 네. 클리어가 이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행운이 있었고요. 네. 자, 대구FC와 화성FC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화성FC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간 끝에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두 점 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구가 올 시즌 참 이 멀티 실점 경기가 많습니다. 네. 또 올 시즌 또 11번의 패배 중에 9경기에서 또 멀티 실점 패배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자, 최명희의 코너킥입니다. 오른발로 붙여주었습니다. 반대편 차가워! 높게 떴습니다. 카이오. 네, 지금도 카이오 선수의 높이를 한번 활용해봤죠. 네. 사실 루안 선수 못지않게 카이오 선수 역시나 이 높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플레이 상황 때마다 카이오 선수가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루안 선수가 어떤 높은 신장에 비해 사실 헤더골이 많은 선수는 아니죠. 네. 네, 분명 어떤 이 헤더보다는 발밑이 강한 선수인데 일단은 루안 선수가 뒤에 있었고 카이오 선수의 높이를 한 차례 활용해봤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에서의 코너킥입니다. 조영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조영진 왼발로 니어퍼스트 돌려서 굴절! 자, 선발 네 걷어냈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서 정말 좋은 득점 찬스를 맞이했던 화성인데 이걸 막아낸 대구입니다. 네. 자, 지금도 무디 선수의 발끝에 제대로 걸리지 못했고요. 네. 아, 조영진의 날카로운 코너킥 머리 한번 거친 이후에 무디까지 득점 찬스가 나왔었는데요. 대구가 일단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화성의 공격. 왼쪽 측면 넘어지면서 반칙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이 흐름 속에서의 한 골도 실점하게 되면 사실상 쐐기골에 가깝거든요. 네, 헤더로 잘 돌려줬고 앞에 있던 대구FC 네, 정원택 선수 정원택 같습니다. 선수 네. 네. 정원택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임지민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정원택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네.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수비를 막아내줬고요. 자, 중앙에서 공 이어받고 뒤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이번에도 여유있게 볼을 돌려보고 있는 화성입니다. 반대편 최명희 왼쪽 길게 한번 붙여줘봤는데요. 자, 왼쪽에서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드리블 돌파하는 과정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자, 화성이 계속해서 공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네. 글쎄요, 대구가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구대엽과 최명희의 어떤 롱패스들로 통해서 이 좌우 측면 넓게 벌려보고 있는 화성인데요. 오른쪽에서 헤더 끊어내는 과정에서 터치라인업. 이번엔 대구의 스로인입니다. 후반전은 6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0 앞서나가고 있는 화성입니다.
자, 대구가 지금 벤치에는 정윤서 선수와 정훈우 선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는요. 네. 자, 박기현이 안으로 밀어줬고요. 루안 아웃프런트로 잘 내줬어요. 자, 뒤쪽에서 왼발 슈팅! 굴절! 자, 무디 선수 맞고 굴절됐고요. 아직 있습니다. 사이 공간 잘 바라봤습니다. 박기현 제쳐놓고 박기현 갑니다. 박기현 왼발! 멀티 득점을 노려봤던 박기현, 그러나 박상영 정면으로 향합니다. 네, 역시나 양발 슈팅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간 돌파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네. 자, 지금 방향이 다소 정면으로 향했죠.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돌파 이후의 슈팅, 그러나 박상영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직전에 장성준 위원이 이 대구 FCB팀의 어떤 교체 멤버에서 필드 플레이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교체 자원에서의 어떤 필드 플레이어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대구 FCB팀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반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1군 경기와 겹쳤을 때 어떤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최근에는 부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퇴장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벤치 명단에는 이제 한태희 골키퍼와 한지일 골키퍼, 골키퍼가 두 명이거든요. 네.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윤서 선수와 정훈우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자원으로 교체가 가능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성의 스로인입니다. 오른발로 잡아냈고요. 내려와서 압박, 그리고 왼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박세민. 자, 다시 한번 중앙 김정현 바라봤는데 백승우가 내려와서 끌어냈습니다. 네, 백승우 선수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죠. 네. 또 측면 윙어까지도 가능한 선수이지만 최근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주로 아래에서 공을 받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접고 사이 공간 잘 뚫어냈고요. 그대로 왼쪽 바라봤습니다. 조영진. 안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자, 조영진. 무리하진 않습니다. 태클. 몰고 올라올 수 있는 대구고요. 자, 중앙까지 봅니다. 왼쪽 측면 넓게. 공 연결됐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 있는데요. 중앙으로 밀어줬고요. 중거리에서 슈팅. 최민기입니다. 자, 대구가 오늘 경기 중거리 슈팅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약간 0점 조준은 아쉽습니다. 네. 지금도 높게 떴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슈팅 공간이 나왔을 때 힘이 지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세민 선수가 왼쪽에서 그대로 이 풀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중앙까지 한번 연결해 보고 있는 대구인데 이 중거리 슈팅은 벗어났고요. 자, 백승우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자, 좁은 공간 선수 3명 사이 그대로 크로스 굴절 안쪽에서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네. 자, 이제 대구는 이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민기 네. 선수를 올리면서 4-1, 4-1 형태가 됐고요. 네. 포지션 변화로 이 화성을 공략해보고 있는 대구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박기현. 스텝 오버. 다시 한번 뒤쪽. 임창석. 무리하지 않습니다. 최명희.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본인들의 소유권을 살려볼 수 있는 화성입니다. 네, 분명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는 천천히 템포를 늦추다가도 공격적으로 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요. 접어놓고 조영진입니다. 밀어줬습니다. 자, 좁은 공간 두 명 사이인데요. 루안이 지켜냈습니다. 루안 다시 한번 왼쪽. 오늘 경기 몸놀림 가벼워 보이는 루안 선수입니다. 네. 지금 동료를 활용한 패스 패턴들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디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무디 다시 한번 왼쪽. 조영진 조금은 길었습니다. 접어놓고 뒤로 갑니다. 루안. 네, 대구 FCB팀과 화성 FC의 경기 후반전 71분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화성 FC의 소유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성의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대구의 높이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네. 측면에서 무리하게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최대한 짧은 패스로 상대를 끌어낸 이후에 본인들의 공간 침투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대구 FC의 가장 최근 승리는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의 경기인데 당시에는 스코어 4-2로 승리를 거뒀고요. 정말 많은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 이후로 10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는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이 장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택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공 받아냈고요. 크로스 길게 붙여줬어요. 반대편. 네. 아 지금은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김승동 골키퍼. 뭔가 지금 대구 선수들의 몸이 많이 무거워진 모습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크로스 패턴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 또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혹은 어떤 컨디션 난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는 남은 필드 플레이어 카드 네. 네, 두 장을 모두 다 활용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명의 선수가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원우 선수와 정윤서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정윤서 선수는 투입되는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세민과 안창민이 나가고요. 정은우와 그리고 정윤서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윤서 선수가 안창민 선수가 위치에 섰던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위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정은우 선수도 박세민 선수가 위치에 섰던 측면 윙포워드 위치에 네, 자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5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한 대구입니다. 정윤서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또 공격 진영에서의 변화를 가져간 대구고요. 후반전은 7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윤서 선수도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안창민 선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구는 일단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는 것에 어떤 의의를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대구고요. 네, 그만큼 어떤 이 패스의 경로를 화성이 잘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김정현이 공을 지켜내면서 스로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화성이 지난 경기 5개의 실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지난 경기의 직전까지는 7경기에서 2실점밖에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화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은 화성이 우승했을 당시에도 수비적인 강점이 있었던 화성 FC입니다. 그 중심에는 카이오 선수가 있었고요. 네. 자, 백길로 무디에게 잘 돌려줬습니다. 무디 넘어지면서 단호하게 휘슬 울립니다. 반칙 선언. 무디도 이제는 영입되고 K3에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이 루안 선수와 공존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 시즌에 어떤 샌디 선수만큼의 어떤 조합을 기대를 하셨을 화성의 팬분들인데 네. 이 최근 들어서야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이 다가오는 어떤 리그의 중후반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도 선수 교체가 있네요. 이승재 선수가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네. 네, 무디 선수가 나가고요. 오늘 경기 무디 선수가 이렇게 나가고요. 이승재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루안 선수가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기고요. 이승재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에 자리를 하겠습니다. 네. 공격 진영에서 또 박기현 선수의 어떤 득점을 만들어내준 무디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네, 이지우 선수도 네. 네, 투입이 됐네요. 이지우 선수까지 투입됐습니다. 화성FC 다양한 선수들을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우 선수는 또 대구FC의 유스 출신입니다. 네. 또 현풍고를 나왔던 그런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졸업은 대륜고에서 했습니다만 현풍고에 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어떤 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선수가 이적한 팀은 강원입니다만 네, 네. 그렇죠. 또 잠깐 또 네. 이 대구의 유스 시스템 속에서 소속된 네. 바 있고요. 자, 이렇게 이지우 선수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왼쪽 윙백 그러니까 조영진 선수 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영진 선수가 교체되면서 지금 이지우 선수가 들어갔죠. 네. 네. 같은 포지션 간의 교체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으로 길게 내줬고요.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은 7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화성FC의 두 점차 리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구대엽이 길게 차준 공 박상영이 막아냈습니다. 화성이 아무래도 지금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상에서 돌아온 이승재 선수도 투입을 하면서 컨디션 점검을 하고 있고 네. 이지우 선수도 리그 첫 출장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화성이 지금 네, 오히려 이승재 선수가 지금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루안 선수의 측면 배치가 지금 아무래도 성공적인 그런 전술 어떤 과정으로 지금 보여졌기 때문에 네, 네. 그대로 그 전술의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승재 선수까지 테스트를 해본다면 유병수 선수도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유병수 선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자, 길게 차줬습니다. 앞쪽에서 이승재 받아냈어요. 자, 중앙에서 버티는 과정. 일단 뒤쪽으로 가보는데요. 자, 전진 패스 오히려 연결될까요?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공격 찬스인데요. 아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정윤서. 네, 지금 공간은 잘 빠져나갔습니다만 살짝 앞서있었다는 판정이고요.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대구입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앞서있었고요. 네. 자, 하지만 이러니 상대가 아무래도 라인을 아주 내려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뒷공간을 파봐야 되는 대구입니다. 네. 한 차례 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보고자 했었던 대구의 공격이었습니다. 김승건의 프리킥입니다. 김승건 골키퍼 오른쪽 길게 머리로 끊어내는 대구입니다. 터치라인 업. 자, 대구가 올 시즌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던 적이 한 차례 있긴 합니다. 네. 또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흐름인데 만약에 오늘 경기도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7경기로 늘어납니다. 자, 중앙에서 잘 끊어냈고요. 최민기입니다. 최민기 오른쪽으로 벌려주었습니다. 정헌택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먼 거리에서 붙여봅니다. 자, 가슴으로 잘 떨궈줬고 이번에도 과감한 시도 최민기였습니다. 네, 지금도 떨궈준 이후에 슈팅 시도였는데 네. 지금도 발에 제대로 걸리지 못했습니다. 자, 정윤서 선수가 확실히 중앙에서 잘 버텨줬고요. 여기서의 오른발 슈팅인데 최민기 일단 벗어났습니다. 네, 일단 최민기 선수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점인 공을 받아낸 이후에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고요. 네. 자, 정윤서 선수가 이제는 전방에서 버티면서 어떤 득점 찬스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대구인데 화성의 반격입니다. 중앙에서 받아놓고 잘 공간 받던 이 강태원 선수의 왼발 스루 패스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백승호 선수가 높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전방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화성입니다. 네, 특히 또 백승호 선수가 공을 잡고 도는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네.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서 본인이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이원우 넘어졌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회입니다. 자, 빠르게 올라옵니다. 공격 숫자 많고요. 오른쪽과 왼쪽 있습니다. 왼쪽 택했어요. 득점 차트. 박상영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슈팅을 막아줬고요. 네. 자,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슈팅 기회였는데 네. 박상영 골키퍼가 세 번째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선수가 중앙에서 몰고 올라갔고 그리고 복귀전을 갖고 있는 이승재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아, 복귀 득점은 다음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박상영의 슈퍼세이브입니다. 또 이 세컨볼에 대해서 빠르게 또 대구의 수비수들의 대처가 있었고요. 네. 자, 이렇게 실점 위기까지 벗어났기 때문에 대구도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네. 자, 후반전에 이제는 81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아직까지는 2-0입니다. 분명 지금 이 정윤서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전방에서 버텨준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확실히 대구 FC B팀에는 또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흐름을 가져오게 된다면 오늘 경기는 또 결과를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붙여줍니다. 반대편. 자, 뒤에 있거든요. 자, 잡았어요. 왼쪽에서 등졌습니다. 자, 왼발 각도 만들 수 있을까요? 수비수 빠르게 압박해봤는데요. 왼발 크로스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네. 아, 윤태민 선수의 그래도 이 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이 헤더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져갔었는데 네. 이게 네, 또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슈팅 각도를 한번 봤었던 윤태민 선수였는데요. 슈팅까지는 가진 못했고요. 또 적극적인 압박 박기현이 보여줬네요. 네. 자, 박기현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출장 기회를 늘려나가고 있고 또 선발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 선수의 능력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잠시 화면에는 또 유병수 선수가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왼쪽 헤더로 떨궈 주었습니다.
이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유병수 선수가 들어가고요. 박기현 선수가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투톱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백승우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네, 동선이 예상이 되고요. 네. 자, 화성의 아기 호랑이 이렇게 세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고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제는 유병수 선수가 투입되면서 공격적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간 화성FC입니다. 자, 유병수 선수가 또 2019년 이 화성의 어떻게 보면 이 전성기를 또 함께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돌아와서 팀의 어떤 이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어떤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루안 일단 뒤로 갔고요.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루안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참 저희가 교체 들어올 때마다 사실 루안의 이 중앙으로 이동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루안을 절대 중앙에 두지 않고 있는 주승진 감독입니다. 네. 네. 왼쪽 공격을 이어나갈 때나 오른쪽 공격을 이어나갈 때나 루안의 이름을 많이 외치는데 중앙에서는 이름을 외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일단 그대로 백승우 선수의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는 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승재 선수가 좌측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전은 8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루안, 센스 있는 돌파. 유니폼 잡아 끌었습니다. 반칙 선언. 네, 바로 또 가서 또 미안하다는 네. 사인을 주고요. 지금 유니폼이 살짝 찢어졌네요. 네. 네, 지금 약간 이 장면인데 루안이 센스 있었고요. 네, 그대로 윤태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뭐 크게 찢어져 보이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루안 선수가 약간 옷에 대해서 많이 네, 신경 쓴 장면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찢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자, 윤태민 선수는 이렇게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스코어는 2-0. 이 루안 선수 오늘 경기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폼을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말 오랜만에 득점이고요. 7라운드 이후에 득점이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주승진 감독 이제는 팀을 조금씩 완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이번 라운드 오늘 경기 직전까지도 7위에 위치해 있었던 화성이기 때문에 네. 상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승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올 시즌 또 화성은 연승이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되찾아야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순위로 따졌을 때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이고요. 자, 강한 압박, 골키퍼 박상영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순위가 더 끌어올려졌을 때 상위권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들이 참 중요한데요. 네. 앞으로 또 김해와 대전을 연달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콽 측면에서의 공격 크로스 붙여봤는데요.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강팀들을 연달아 상대해야 되는 화성이고요. 대구FC도 물론 이제는 리그를 이어나가면서 이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켜봐야 될 텐데 오늘 화성이 이기면 내일 학교 즐겁게 갈 수 있겠다. 내일 월요일이네요. 네. 저는 직장인이라 잘 몰랐는데 네, 등교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스코어는 이제 2-0.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붙여봅니다. 골키퍼 김승건이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또 전방으로 보내봅니다. 네. 자, 왼쪽 측면입니다. 바운드 됐고요. 빠르네요. 끌어냈어요. 자, 뒷공간 열렸습니다. 1-1 찬스. 오른발! 지금은 네, 이승재 선수인데 박상영이 막아냈습니다. 네, 이승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의 절호의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네. 모두 다 지금 박상영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이승재에게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상영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아, 사실은 완벽한 1-1 찬스였기 때문에 이승재 선수가 조금은 가볍게 밀어넣어봤는데요. 네. 아, 그대로 박상영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1라운드에 이승재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네. 한태희 골키퍼가 뛰었었는데 네. 일단 오늘 이게 박상영 선수인데 네. 자, 이 완벽한 찬스 너무 아쉽네요. 여기서 지금은 여유 있게 슈팅을 날려봤던 이승재 선수였고요. 박상영은 속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이 박상영 선수 가랑이 사이를 한번 노려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속지 않았죠 이번에는. 네. 여전히 스코어는 2-0입니다. 자, 이렇게 화성FC가 추가 득점을 실패했고요. 대구FC의 소유권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 밀어줬습니다. 패스 주고받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붙여봤는데요. 자, 머리가 떨어졌어요. 공 잡을 수 있나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크로스 자 골절 자 뒤쪽에서 루안 침착하게 공 소유권 살려냅니다 루안 자 그리고 다리 사이로 밀어줬습니다 네 지금 네. 굴절되는 거는 김승건 골키퍼가 막아낸 걸로 봤는데요 자 일단 네. 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최민기가 정말 잘 살려냈어요 네 여기서 세컨볼을 잘 따냈고 이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올려줬거든요 이 크로스인데 아 막았네요 네 지금은 이 오른손으로 막아냈나요? 네 왼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지금 반대쪽 손등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사실 시야가 지금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뻗은 손에 지금 얻어 걸렸고요 슈퍼세이브를 보여준 김승건 골키퍼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후반전 막바지의 공격을 이어나가는 대구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몰아치는 흐름의 대구고요 화성은 약간은 라인을 내려서 이제는 상대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른쪽에서 정은우의 센스 있는 돌파 시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전규 시간은 1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스코어는 2-0이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동시간대에 펼쳐지는 시흥과 포천의 경기는 포천이 스코어 1-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시흥 입장에서도 네. 지금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쉽지 네. 않은 상황이 됐네요 사실 지난 시즌은 2강 체제의 어떤 K3 리그였는데 이번 시즌은 좀 쉽지 않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는 4강 체제였죠 네 이제 대전, 코레일, 뭐 경주, 한수원, 김해시청, 화성 네 이렇게 네. 자, 이 장면 보겠습니다 밀어줬어요 자 오른쪽 그대로 슈팅! 아~ 벗어났습니다. 임창성입니다. 네. 자, 지금도 한 차례 높게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경기 지금 봤을 때는 강태원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후반전 막바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높게 올라가서 지금 패스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예리하고요. 네. 자, 임창석의 슈팅까지 나왔고요. 시즌 초에는 4강 체제였던 이 K3 리그인데 조금 더 그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3월에 전패를 했던 창원이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 또 화성까지 살아나고 있는데 아, 지금 오프사이드. 자, 열렸어요. 기바로 올라가지 자, 않았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루안 치고 다닙니다. 너무 긴데요. 루안! 아! 자, 글쎄요. 네. 오늘 경기 흐름이 왜 이럴까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다 넣었다면 화성은 5-0이거든요. 네. 자, 일단 이 세 골 모두 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박상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실 화성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 장면입니다. 글쎄요. 루아 선수가 사실 지금은 완벽하게 이승재 선수에게 내줬다면 그대로 득점인데 네. 지금은 너무 욕심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네, 사실 이 화면만 보더라도 지금 완벽한 지금 온사이드였죠. 네. 자, 이렇게 루안 선수까지 막히면서 박상현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고요. 자 추가 시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굴절되면서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3분 동안 대구 FCB팀 오늘 경기 흐름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 네. 나왔는데요. 왼발로 크로스 반대편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해봤는데요. 골라인은 아웃됐습니다. 네. 자 대구가 오늘 경기 두 골 실점하겠습니다만 박상혁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는 정말 오늘 경기 보시는 팬분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상혁 선수가 몸을 계속해서 날려내면서 막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제는 공격 진영에서 조금 더 어떤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뒤에서 이렇게까지 막아주는데 앞에서 하나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남은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원정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네. 경기에서 이 힘든 어떤 경기 일정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일단 한 골을 따라가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은 이제 1분이 지나갔고요. 약 2분 가량 남아 있는 추가 시간입니다. 자 화성도 올 시즌 6번의 승리 중 5번의 승리가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분명 네. 이길 때는 확실하게 실점을 내주지 않고 이기는 팀이 화성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자 후방에서 공격 이어나갑니다. 심현원 오른쪽 택했고요. 오른쪽 터널 있게 자 원터치로 돌려줬어요. 카이오가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처리 제대로 되지 못했고 크로스 다시 한번 카이오입니다. 오늘 카이오는 건재합니다. 네. 여전히 카이오는 안정적으로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다시 한번 대구의 공격 박스 안쪽까지 갔는데요. 이번에도 카이오고요. 슈팅 굴절. 자 혼전 상황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역습이에요. 기회요. 이번엔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공격 숫자 많고 수비 숫자 적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잡아놓고 오른쪽에 선수 있는데 왼쪽 바라봤어요. 자!
한국의 추가 득점 화성FC 스코어는 3대0입니다 네 친정팀으로 돌아온 유병수가 복귀 신호탄을 날립니다 네 아 이렇게 유병수 선수가 화성에 입단한 지 두 경기 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번에 침착하게 잘 만들어냈었고요 이번 루안이 욕심내지 않고 반대로 잘 내줬습니다 네 지금 이 패스에 대해서 원터치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이 선수 이 예전에 이 어떤 물올랐었던 네. 그 골 감각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상혁 골키퍼가 오늘 경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 네. 아 그대로 유병수가 강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은 유병수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3대0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화성FC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 많은 대량 실점을 잊게 하는 오늘 경기에 무실점의 화성이고요 네 자 임창균과 유병수가 이제는 여기센들이 정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은 다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대구의 공격 네 먼 거리에서 슈팅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심했을과 함께 양팀의 경기 끝났습니다. 2024 K3리그 16라운드 대구FCB팀 대 화성FC의 맞대결 스코어 3대0으로 석점차 리드를 가져간 채 화성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대구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어떤 흐름 속에서 상대 수비를 뚫어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네. 화성은 반면에 공수에서 정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네. 공격에서 유병수 선수의 복귀골 그리고 이성재 선수의 또 복귀 경기 또 후방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치러내면서 앞으로의 후반기의 화성이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FC 팬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 반가운 장면 들이 많이 나왔던 오늘 경기 결국에는 화성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 오늘 화성FC가 승점 3점을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만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최현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축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